여러분께서는 열대 과일인 망고를 밥 위에 올려 먹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찰밥 위에 망고를 올리고 연유를 뿌려 먹는 망고밥은 태국의 인기 간식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망고밥보다 유명한 태국의 대표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께서는 팟타이라는 음식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간식이 떡볶이라면 태국의 국민 간식은 바로 팟타이입니다. 태국어로 팟은 볶음을 의미하며 타이는 태국을 의미합니다. 즉, 팟타이는 태국식 볶음 요리 정도로 해석되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팟타이라는 음식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팟타이는 1940년대 피분 송크람의 개혁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중화된 음식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1932년 태국에서는 피분 송크람이 쿠데타를 통해 라마 7세를 퇴위시키고 1938년 스스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정권을 장악한 피분 송크람은 국왕에 충성하던 국민들의 마음을 새로운 문화를 통해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식문화 역시 개혁에 포함되었습니다. 태국 사람은 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팟타이가 전략적으로 국민 음식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현재 팟타이는 태국 거리 곳곳에서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팟타이가 태국의 대표 음식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경우 큰 식당에서 파는 팟타이보다 노점에서 먹는 팟타이를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태국에서 팟타이는 길거리 어디에서 먹든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인 만큼 포크만 있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칠리 소스를 더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팟타이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을 드문드문 볼 수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